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촬영 액세서리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용 조명에 관한 리뷰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떤 카메라, 어떤 렌즈, 어떤 마이크, 그리고 어떤 조명을 구매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현재 유튜브용 조명, 네, 정말 많은 조명들이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용 레퍼런스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들이죠. 자,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룩스패드 43, 그리고 룩스 원나이트 3.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유튜브,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대표 유튜브 조명일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룩스패드 43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이 정도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직도 전성기인 조명입니다. 하지만 이 조명도 오래됨으로써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룩스패드 43 같은 경우는 일반 43이 아니라 43H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43보다 광량이 약 2배 가량 더 강력해진 신형 룩스패드 43H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룩스 원나이트 3, 네, 뷰티 유튜버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유튜브용 조명이 돼버렸습니다. 이 원형 LED의 구조로 빛이 굉장히 부드럽게 조사가 되고 60W라는 굉장히 강력한 광량으로 단 하나의 조명만으로도 굉장히 밝고 깨끗한 그리고 전방위적인 그런 빛 조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눈에 예쁜 동그란 캐치아이는 보너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룩스패드 43, 룩스 원나이트 3, 네, 굉장히 훌륭하고 이미 검증이 된 조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명 중에서 어떤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조명을 구매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 고민을 해결을 해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유튜브 영상 촬영 액세서리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좋다,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그런 것보다는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룩스패드 43, 룩스 원나이트 3 실제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과물을 보시죠.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룩스패드 43, 룩스 원나이트 이 두 조명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룩스패드 43도 이렇게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룩스 원나이트 같은 경우도 색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선 정답은 없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 방에 또는 내 스튜디오에 우선은 하나의 조명 그리고
스탠드를 하나밖에 놓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하면은 우선은 여기에 있는 룩스 원 나이트 3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룩스 원 나이트 3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조명 60W입니다. 굉장히 밝아요. 단 하나의 조명만으로도 일반적인 여기 있는 네모난 조명보다 빛이 더 부드럽고 넓게 조사가 됩니다. 원형으로 디퓨징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크릴 커버로 눈부심도 룩스 패드보단 아니지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 하나의 스탠드만을, 조명만을 구매해야 되시는 분들은 저는 여기에 있는 룩스 원 나이트 3 한 등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탠드를 두 개 정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빛 조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룩스패드 43 투 스탠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미지처럼 룩스 원나이트, 룩스패드 43 두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멋집니다. 지금 이미지는 룩스패드 43을 백라이트로 사용한 거예요. 백라이트가 있고 없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CF에서는 특히 여성분들을 중점으로 찍는 콘텐츠에서는 필수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여러 가지 공간의 제약 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백라이트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번 백라이트까지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멋진 이미지를, 타인과는 다른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조명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조명의 리뷰를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 리뷰, 줌 F1 SP 그리고 VMP-R의 리뷰를 진행하고 네, 저는 앞으로 이 조명이 국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룩스패드 43을 뒤를 잇는 네, 감히 말씀드리지만 룩스패드 43의 뒤를 잇는 그런 유튜브용 조명이 되지 않을까. 네, 바로 리트라토치 프로입니다. 최근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만지작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리트라토치 프로예요. 리트라토치 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작고 콤팩트하지만 휴대도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룩스패드 43이나 그리고 룩스 원나이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리트라토치 1에서는 불가능했던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LED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 리뷰 그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게 된 새로운 조명인 리트라토치 프로 리뷰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